자, 오늘도 비가 오는 하루입니다. 장마철이란 말 대신에 우기란 말을 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와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뭐 먹어야 돼요? 비 오는 날은 네. 고기 먹어야죠. 비 오는 날 저기압이니까 고기압으로. 1인분 더 시키고 싶다. 벌써 부족한 느낌이야. 오늘 고기 개 뜯어야죠. 그냥 주 뜯어야 됩니다, 오늘. 사실 저는 뭐 맑은 날도 고기 뜯긴 하는데 오늘 갈 곳은 여기입니다. 영동 소금구이. 야, 근데 한우네? 근데 여기 사실 그렇게 뭐 유명한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막 찾아보다가 아 바이브 있더라고. 미팅 했잖아요? 네. 직장인이랑 미팅 했어요. 그래서 직장인 가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딱 봐도 회식 많이 할 곳이야. 네. 제가 갑자기 사장님한테 면담했거든요. 네.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사장님이 별로 유튜브 채널에 있다 관심 없어요. 빨리 가세요. 이 표정에 들어가세요. 아, 우리 고기 오랜만에 먹나? 아닌데요? 제가 뭐 앞으로 한 달 동안 관리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짧게 하자면 한국식 생소금구이를 오랜만이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거기다 양념 발린 고기만 먹다 보니까 예. 생고기를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나? 아니죠. 일본. 일본이나 우리나라밖에 없나? 아니죠. 바베큐 해먹잖아, 미국. 걔네 근데 바베큐 소스 뿌리 먹잖아. 소금구이 해먹어? 모르겠어. 회를 먹는 나라는 몇 개 없다, 알지? 일본이나 우리나라밖에 없다? 근데 골뱅이를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야, 여기 영동 소금구이라는 곳입니다. 예, 양재점이고요. 체인 개념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같아서 다른 곳이랑 같은 줄 알았는데 여쭤보니까 고기 납품받는 것도 다르고 다 이제 개인 사업으로 바뀌셨대요. 영동 소금구이 두 개 시켰어. 차돌이랑 특수부위 같이 나오고 요거 키조개 관자. 키조개 관자. 키조개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키조개 먹고 키 컸어요. 지나가지 마세요. 우리 때 키조개도 귀해가지고 잘 못 먹었대, 자식아. 아니, 무슨 해방세대예요? 우리 때는 홍합이지. 고등어 사면은 시장 할머니가 이거 서비스야 가족이야 한 숟 끓여가지고 먹지 않았습니까? 이거 야불이 그만 터지고요. 인서트 좀 찍으세요. 아, 예. 내가 원했던 그거 한번 해봐도 됩니까? 얘기하세요. 뭐 하고 싶었는지. 아, 요거를 제가 인스타그램 보니까 아, 이쁘게 깔아놓더라고. 네. 그래서 이 비결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일단 불을 올리지 말고 촬영용 으로 하나 해야 돼. 그 아시죠, 근데 요즘에 맛집 같은 거 가시는 분들 피드에 올리시잖아. 푸드 인스타그램. 이렇게 안 올리던데. 아니, 기다려봐. 그래서 이제 김상이 그걸 보더니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아침 7시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한우 먹는 거냐, 우리? 선생님 이거 한우죠? 네, 한우. 와, 씨, 귀한 고기네. 아, 한국 사람 아니야? 한국 사람이니까 한우가 귀하죠. 어때, 좀 있어 보여? 네, 그냥 고기 있어 보여요. 이제 뺄게요, 다시. 아,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아, 구워 먹자. 아, 이제 소고기니까 조금씩 구워야지. 자, 불 좀 켜주세요. 오늘 우리 많이 먹으러 온 거 아닌 거 아시죠? 많이 먹을 거예요. 그러면 네 돈으로 구웁시다. 야, 내가 너 좀 변했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요새 짠 하잔말을 내가 먼저 권할 때가 있어요. 아, 그리고 내가 먼저 먹으면 되지? 아, 뭐부터? 차돌박이부터? 차돌부터 갈까요? 차돌이 기름이 많으니까 코팅 한번 싹 하고 가자고. 야야야, 뒤졌다. 죄송한데 음식 보고 뒤졌다, 좁혔다, 그건 제 컨셉이니까. 미친 비주얼. 먹어도 돼요? 아직이요. 아, 차돌은 바로 먹어야 되는데. 기다려보세요. 바로 먹어야 되는데. 자, 요거 삼합으로. 오. 무은지. 아, 무은지 하나씩 먹어요. 먹읍시다. 혼나 맛있다. 와, 2인분 더 시키고 싶다. 벌써 부족한 느낌이야. 지금 먹어요, 지금 먹어요. 빨리 먹어요. 묵은지 빼고 한번 갑니다. 야, 고기 어디 갔냐? 내가 말했잖아. 2인분 더 시켜야 된다고. 자, 저는 오늘 철저히 셀프 컨트롤 하겠습니다. 이 집이 그렇게 비싼 집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배를 채운다는 마음으로 먹으면 다음 달 월급을 못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얼마나 먹을 건데. 3월인 3번이면 월급을 구한다. 아, 근데 활용이니까 이렇게 한우 먹지. 학창시절에 술 먹는다고 한우 먹었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학창시절은 고등학교까지 아닙니까? 학창시절에 술을 먹으면 안 되죠. 아유, 대학 때 배움이 없었나 봐요? 배울 학자잖아요. 안 배웠잖아, 아무것도. 인생의 쓴맛을 배웠지. 아, 근데 맛있겠다. 이거 무슨 자리였지? 이게 부채인 것 같고 이게 업진인가 치마인가 모르겠어요. 한번 찍어가지고. 차돌은 녹잖아. 이거는 꼬들하네. 아, 맛있다. 너무 좋다. 여기 양재잖아. 옛날에 양재 있었잖아. 아, 같은 양재긴 한데 저희는 양재 시민숲이라고. 거기가 그 양재랑 좀 달라요. 아니, 어딘지 안다니까요. 그 예전에 거기잖아요. 예전에 그만해.
죄송한데요. 이거 좀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차돌만 조져보는 건 어때요? 그럼 나중에 저 차돌 된장라면 하나 시켜줄 거예요. 어? 차돌 두 개? 그래. 네, 저희 차돌 두 개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할까? 나 부장님이다. 아, 근데 우리 영상 보고 술 드시는 분들 많아. 그 페이스 맞춰드려야 돼? 그래서 그 건강원에서 연락 왔잖아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뭐요? 실패한 드립이에요. 뭐라고요까지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네요. 이제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바란스거든? 차돌은 이 차돌.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알죠? 차돌은? 편안하게 드세요. 너무 맛있어. 지금 먹어야 돼. 버금면 안 돼. 제가 잠시 쉬었던 걸 감사히 여기세요. 지금부터 폭격 들어갑니다. 사장님, 여기 상추 이거, 이거 좀. 겉절이, 예. 네. 재래기인가요? 재래기가 뭐야? 우린 이걸 재래기라고 해요. 겉절이, 겉절이. 차돌 너무 맛있다. 아, 술 먹고 싶다. 술을 먹고 있잖아요. 신놈아. 아니, 시원하게. 아시안 게임에서 나도 생활이 변한 게. 내가 원래 여행가서 맥주 자체, 술 자체를 안 먹었거든? 이유는? 그냥? 그냥 뭐 생각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좋은 곳을 가니까 무조건 맥주를 시켰어. 한 병을 먹든 두 병을 먹든. 뭐 취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좋은 경험을 할 때 그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필요했다. Necessary, you know? 나는 술을 좋아해서 진짜 술을 즐기고 싶어. 미주가? 미식가처럼 뭔가 미주가? 그래서 페어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에 맞는 술을 딱 먹었을 때, 그거를 오롯이 느껴보고 싶어. 그래서 소주, 맥주, 막걸리밖에 안 먹잖아. 내가 양주, 와인 그 맛을 몰라요. 근데 어떤 데는 가서 막 78년 전통의 누룽지 삼계탕집이야. 그런 데서는 더덕주 인삼 좀 먹어야 되거든. 78년 전통이면 유교 전쟁을 이겨낸 거야? 아, 그럼요. 그 이북에서 오셨어 또. 여기는 인삼주래. 근데 난 인삼주가 너무 써. 근데 그게 맞는 거거든. 왜 인삼주를 43년 파셨겠어. 거기가 진리다. 그 맛은 아직 모른다. 그래서 나는 오래 살아야 돼. 그럼 김상희 생각하는 가장 경험해보고 싶은 페어링 그 짝이 있어요? 이 안주에 이 술을 한번 먹어보고 죽기 전에. 아, 그거 먹고 싶어. 보고도. 아, 보고. 아, 안 그래도 요즘에 스위스에 한 10명이 된대요. 자, 오, 한 해. 그거 말고 그 쓸개즙인가? 그 보고 아닌가? 곰 쓸개즙 말하는 건 아니죠? 보고 쓸개즙인가? 장어 쓸개즙인가? 하여튼 아, 그런 게 있어? 소주병에다 그걸 타. 색깔이 불투명해져. 아. 그건 먹어보고 싶어. 옛날엔 그거 먹고 싶었거든? 눈물주? 참치 눈알인가? 나 참치 눈물주 먹어봤어. 어때? 맛이 달라? 야,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되나 싶던데. 술이 세니까 비리다 이런 느낌은 안 났고, 솔직히 말하면은 참치 눈물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싼 참치집 가가지고 눈 하나로 한 10잔 만드셨을까요, 그날? 그럼 먹어볼 뻔. 아, 약간 맛보다는 그런 이상향에 대한 실천. 제 로망이 알래스카의 하늘의 오로라. 아이슬란드. 네, 아이슬란드나 알래스카나 그 북쪽 지방에 그걸 보면서 위스키를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아, 범은 위스키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주파야. 독주파입니다. 근데 왜 그걸 굳이 오로라를 보면서? 영화에서 보면은 막 주로 멋있게 먹는 거는 별로 안 멋이 없어. 막 옷 갇혀 입고 막 이렇게 막 빠가서 그런 것보다는 서론에서 내가 길을 잃었어. 죽기 전에 몸을 데피기 위해서 독주로.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상처난 곳에 붓고 피나는 곳에 붓고 소독하고 해드릴게요. 상처를 낼 순 없으니까. 왜 먹네요? 그 서론에서 한번 즐겨보고 싶다. 옷은 노스페이스 700 막 빵빵이 다 입고 막 소품이 있어요. 수염에 눈이 있어야 돼. 이상한 로망이 있네. 그리고 빵빵하면 상짐이 높이 700이야. 아,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멈춰있거든요. 난 오크통, 럼주 같은 게 막 들어있고 막. 아지안 끼를 다음 편에는 술로 정해서 한번 가봅시다. 아, 술만. 독일의 그 맥주 축제 아시죠? 알죠, 알죠. 그 내일 갑시다. 준비하세요. 거기가 그렇게 좋대. 비싸긴 한데, 거기는 독일의 그 학생 족발팅 그거 먹으면서 맥주를 컵이 1kg야. 맥주 1L 컵이. 핑크덤벨인데? 어, 그렇게 먹고 종업원도 그거를 막 10잔씩 들고 다녀. 그만큼 독일 사람들 맥주를 좋아하잖아. 야, 맛있긴 하겠다. 그럼 지금부터는 넥스트 메뉴로 가자. 정말 이건 양보할 수 없습니다. 차돌 된장라면 무조건 먹어야 되고요. 라면 하나 먹자. 정말이죠? 어, 라면 하나만 해주세요. 너 위가 많이 컸구나. 그럼 나 지금 하나도 배 안 불러. 고기 하나 더 해? 너가 먹고 싶으면 시켜. 정말 논리적으로 얘기해볼까? 차돌박이는 더 시켜도 돼. 그럼 사장님, 차돌박이 1인분만 더 추가되나요? 왜냐? 라면에도 느 먹을 수도 있고, 찌개에도 느 먹을 수 있고. 널 위해서 시켰어, 내가. 내가 그럼 고기 왜 더 안 먹으려고 했는지 알아? 술이 너무 땡기네, 여기. 벽지가 술을 불러요.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 약간 차돌 한 입에 소주 한 잔이야. 근데 한 점에 한 잔까지는 아니야. 한 점에 한 잔, 한 입에 한 잔은 뭐야? 한 세네 장 접어가지고 확! 아... 소주 착!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거든? 한번 해먹어야지. 많이 먹어라, 정훈아. 야, 많이 먹어봐야 뭐 20만원도 안 나온다. 20만원이면 많이 나온다, 야. 이거 봐, 1인분 뭐 이거 막. 나는 술을 마시면 그렇게 라면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 아, 그거는 뭐 나만 그런 건 아니지. 몸만에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술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땡겨요. 밥은 안 땡겨.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그냥 고깃집에서 라면 팔면은 무조건 먹습니다. 정보방
취하면 안 된다. 오늘 집 가서 디아블로 하기로 했잖아. 너 본분을 잊지 마라. 편집 좀 하고 들어갈게. 운동도 간다더니 오늘? 운동은 못 가. 와 맛있겠다. 이거 좀 천천히 드세요. 라면 is coming. 저 한 잔만 딱 주십시오. 우리 아지한테 오랜만이다. 내가 발리 간다고. 그렇죠. 그리고 그 가기 전 족발집에서 제가 술을 못 먹었으니까 로망 실현 한번 하겠습니다. 에 하세요. 난 맨날 하는데 뭐 너 한번 해야지. 잠깐만요. 당신의 로망 제가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 해가지고요. 오케이. 죄송한데 이게 거의 차돌 눈물주예요. 야 근데 고기가 절반이 없어졌네. 네, 방금 절반 먹었어요. 하지만 전 당신을 로망 응원합니다. 드세요. 라면 먹으면 아껴 먹자고요. 라면에 너 먹을 거야? 정확히 말하면 넣어 먹는 건 아니에요. 싸 먹는 거죠. 와 지금이 5시 48분인데 6시 반쯤엔 여기 사람이 많이 온대. 그 전에 찍고 빠져야 돼. 그게 아마 직장인들 퇴근 시간이 되겠죠? 그죠 그죠. 라면 먹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볶음밥 먹으면 돼. 저 사실 근데 배불러요. 어 진짜로? 제가 늘 말하지만 배가 부르다고 못 먹는 건 아닌데요. 난 배가 안 불러요. 이상하네요. 죄송한데 그 제 캐릭터인데요. 야 이건 근데 짜파게티인데. 와 한번 보자. 요거 한 번만 하겠습니다. 맛있지 그거. 이 시간을 기다려왔어. 이젠 널 갖겠어. 저는 여기에도 차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맥주 카스타는 돼요? 근데 이거는 좀 모순되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 한우가 사실 요즘에 가격이 비싸서 말이 많은 거 아시죠? 도매가는 떨어졌는데 소매가는 안 떨어져서 제가 이성적으로는 거의 공감하거든. 근데 내가 이제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옹호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한우는 적당히 좀 비싼 가격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 프리미엄이다. 내가 어릴 때 먹지 못했던 음식들 있잖아요. 비싸가지고.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그걸 너무 자주 먹게 되니까 나한테는 이제 체감이 이제 안 오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뭐 꼭 한우는 아니지만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더라. 놀부심 보네. 내가 못 먹었으니까 너도 먹지 마라. 아니 그게 아니고 나한테만큼은. 놀부네요? 그렇다는 거죠. 아니 여기 밥집이다. 여기 맛있네.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 요즘은 소고기보다 돼지가 맛있더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왜 했냐 생각해보니까 한우를 안 먹고 그 얘기를 했네요. 한우가 제일 맛있다. 사장님 저희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근데 이 국물 공깃밥 먹는다? 이걸로만 소주 두 병 깔걸요. 컨디션 좋은 사람은? 솔직히 그 웬만한 스테이크보다 소고기가 맛있지 않아요? 나도. 나는 스테이크 먹을 때 스테이크 소스를 뿌리면 기분이 나빠요. 한 두 점까지는 맛있는데 아 내가 딱 그 맛만 보는 거지. 그냥 한우 구이가 훨씬 맛있어. 안심 스테이크보다 꽃등심 구이가 더 맛있어. 안심이랑 꽃등심은 당연히 꽃등심이 맛있잖아요. 안심도 맛있을 수도 있지. 샤토브리앙. 그게 샤토브리앙이에요? 몰라. 좋아. 한 숟갈만 주세요. 딱. 그거 알죠? 한 숟갈 진짜 맛있게 푸는 거. 오 존나 맛있겠다. 아 이쁘게 퍼야 돼요. 그대로 주세요. 근데 이거 진짜 뜨겁다. 밥. 와 샤토브리앙이 뭔지 모르겠지만 샤토브리앙? 뜨겁지? 나 이거 좀 할게요. 네 말아먹게? 술밥처럼 먹을 겁니다. 이야 사실 한번 끓여야 돼? 더 자작하게 얼쭉하게. 이거 드셔봐. 이거는 못 참아요. 이 집 뚝배기 개 좋은 거 먹었다. 안 식지? 식을 기미가 안 돼. 저 소신발은 해야 돼요. 고기 먹고 냉면 먹는 거 솔직히 유튜브 하기 전까지 혐오했습니다. 고기 먹고 무조건 된장이다. 그거는 깔끔하게 끝내는 맛이고 된장은 이어가는 맛이야. 술을 더 먹을 거다. 된장에 한 잔 더 해. 냉면은? 야 이제 이까지만 가자. 된장이 약간 인피니티 워 같은 거죠. 열린 결말. 그래서 된장까지 먹고 냉면 드신 분도 있습니다. 끝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 명규 아니에요 명규? 이건 쉼표야. 마침표 안 찍었잖아. 여백의 미죠. 물론 어떤 음악 작품에서는 쉼표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찜찜하거든. 우리나라 사람들 열린 결말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맛있는 반주네. 반주를 했지만 술보다 음식에 방점이 찍혔던 날. 나 빨리 발 나와야 돼. 왜요? 그래야 운동하지. 나 이러다가 진짜 굴러다닌다. 아니 요즘에 물론 아직까지 절대적인 양은 내가 더 잘 먹는데 뭔가 그 음식에 대한 열정과 욕심 보잖아? 나를 이길 때가 많아요. 예전에는 아예 안 먹어도 돼 이거였으면 요즘은 남기더라도 이건 시켜야 되지 않아? 약간 이런 마인드로 바뀌었어. 옛날엔 그 효율이었지. 그러니까 나보단 아직 위야. 자기는 고행 단계야. 난 안 먹이고.
나는 인간의 선천적인 본능을 거슬러서 올라가죠.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네, 제가.